강희 씨랑 같이 호흡 맞추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추리 여왕의 서로기 역할은 정말 저는 딱 그냥 강희 씨가 100% 딱 맞는 역할인 것 같고 항상 최강희 씨만 생각이 나고 이번 드라마에서는 또 강희 씨가 솔로로 돌아왔기 때문에 1편에서 못다한 어떤 좀 재밌는 둘만의 어떤 그런 재밌는 로맨스도 전개가 되면서 또 생활 밀착형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대해 주셔도 되고요. 그리고 항상 뭐 불평불만 안 하고 현장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강희 씨를 보고 있으면 저도 당연히 마음이 편해지고 정말 우리는 뭐 너무나 즐겁게 촬영하고 있지 않나요? 예. 네. 일단 저도 하완승 역을 이제는 처음에 원 때는 상우 씨가 해주신다고 해서 되게 신선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은 상상도 못할 만큼 진짜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고 또 그리고 같이 있으면 진짜 굉장히 편해요. 우리 모든 배우들이 그렇지만 그래서 정말 진짜 마음 편하게 촬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. 2를 임하면서는 부담감이 있죠. 어떤 게 있냐면 저희가 뭐가 특별했을까 그런데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사랑을 받아서 2를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. 그래서 그게 너무 일단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어떤 제 개팀장 캐릭터 자체에 대해 어떤 매력적인 요소나 이런 힘을 좀 부여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. 원래 이제 시즌 1에서 또 형이 또 그 완승이라는 역할을 너무 이렇게 잘 만드셔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라이벌 구도가 대립되려면 이 캐릭터가 어떤 부분을 지녀야 하나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했고요. 그래서 뭐 네 그랬습니다. 그렇군요.